여자가 외롭다면 온 세상 남자들이 달려들어 돕는데, 남자가 외롭다면 그 누구도 잔인하리만큼 관심이 없었다. 그쵸, 뭐 내가 못생겨서 그런 걸 수도 있고, 인간 풀이 좁아서 그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고, 내 성격이 워낙 뭐 하자가 좀 많아서 그렇게 느낄 수도 있어. 이 모든 문제가 그래서 생겼을 수도 있어. 저의 개인적인 문제로. 차라리 그냥 그렇다 생각하고 모르고 살면 편한데, 자꾸 내가 세상에 부딪히면서 알게 돼. 그럼 이제 알아가면서 괴로움만 계속 생기는 거죠. 이 생각으로 시작된 이야기예요. 저는 아마 선천적으로 소심하고 보호받으려고 하고 예쁨 받고 싶어 하는 귀여운 남자예요. 그러니까 내가 내 입으로 난 귀여워! 막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닌데, 왜 남자들을 보면 죽을 때까지 귀여운 짓안 하는, 안 하기 위해 애쓰는 남자들 있잖아요. 예를 들면 카카오톡에서도 웅! 이런 말 절대 안 쓰는 남자들 있잖아. 무조건 이응, 이응. 응, 아니, 싫어. 응, 뭐 이런 식으로. 근데 반대로 저는 그냥 웅, 크크, 아, 좋아, 꺄, 어떡해. 막 이런 식으로 귀여운 말투를 많이 써요. 현실에서도 그렇고, 카톡으로도 그렇죠. 아무튼 아까 말한 그런 그 절대 귀여운 짓안 하는 남자들이 있고, 반대로 은근히 친해지면서 귀여운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여주는, 귀여운 행동을 자연스럽게 하는 남자가 있잖아요. 그게 저예요. 저는 그런 사람이고, 전 사실 되게 귀척하고 애교 부리고 날 보살펴줘 라고 은근히 어필하는 남자예요. 아쉽게도 진짜 13남잔 안 되더라고요. 그렇게 제 인생에서 봤을 때, 저같이 뭐 귀여운 짓? 아니, 날 보살펴줘 이런 식으로 어필하는 남자를 좋아하는 여자는 10% 미만인 것 같아요. 이런 남자를 좋아하는 여자는 10%도 안 돼. 10% 미만이에요. 그리고 88%의 여성분은 그냥 평범하게 귀척 안 부리고 그냥 듬직한? 우직한? 조금 덩치 있어도 뭐 그런? 평범한 남자를 좋아하고, 2% 정도만 자기를 위협하는 비정상적인 남자를 좋아한다고 제 통계는 그렇게 말해왔어요. 저는 그동안 이런 내 순수한 모습과 귀척이랑 애교 부리는 모습, 그리고 날 보살펴줘라고 말하는 내 모습을 좋아할 100명 중에 10명도 안 되는 사람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, 저는. 제 인생에서 사람과 사랑은 그거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. 왜냐면 전 진짜 지금도 그 몰랑이 지갑 쓰고 내 가방에 귀여운 인형 달고 있고 그랬어. 물론 지금은 다 버렸어요. 그렇게 저는 90명의 여자를 거르고 찾기도 힘들 10명도 안될 여자들만 찾고 있었던 거죠. 확률도 불리하게. 단기적으로 본다면 이 행위는 사실 정말 문제가 없어요. 정말 그렇게 맞는 사람 찾으면 평생 문제 없기도 하기도 하니까. 어떻게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관심받고 사랑받고 살아? 어떻게 그러겠어? 당연히 자기에게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게 그냥 세상의 운에 맡기는 거죠. 저도 당연히 그렇게 살았고, 불과 한 3주 전? 2주 전까지만 해도 그런 생각으로 제 인생을 살았어요.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난 완전 병신 머저리 새끼였던 거죠. 날 좋아할 사람이 세상의 10%가 안 되는 걸 알아 라고 인식했다면, 날 좋아할 사람의 퍼센테이지 비율을 늘릴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. 어째서 왜 나는 그 적은 확률에 만족하고 멈춰 있었을까요? 만약 내가 좀 못생겼어? 그러면 잘생겨 보일 방법을 찾아서 날 가꾸겠지, 멋지게 만들겠지. 이게 당연한 것처럼 내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내가 수요가 적어, 이렇게 생각이 들면 당연히 그 수요를 늘리는 게 정상이죠. 당연한 거죠. 근데 저는 이걸 한 2주 전에 깨달았다는 거죠. 요즘 제가 항상 하는 말인데, 인간 세상에 이제 뭐 착하고 나쁘다, 옳고 틀리다는 없어요. 지금 인간 세상엔 멋지고 안 멋지다만 남아 있어요. 이제 저희가 사는 인간 세상은
옳고 그름으로 나눠지지 않고, 착하다 나쁘다로 나눠지지 않고, 멋지다 안 멋지다라고만 나뉘는 이 논리로만 생각한다면, 그동안 난 멋지지 않았고, 그 멋지지 않은 모습으로 아무렇지 않게 바깥을 싸돌아다니면서 날 좋아해줄 극소수의 사람을 찾고 있던 완전 머저리진만 했어요. 근데 사실 예전에 나처럼 살면서 평생을 같이 살 극소수의 사람을 잘 만나면 사실 문제는 없죠. 근데 전 지금 그 문제에 봉착했으니까 날 더 좋게 만들어야죠. Make 초코보 great again을 해야 되는데요. 아니지, again이 아니지. First지. Make 초코보 great first time in life. 라고 하는 운동에 이제 초코보가 시작한 거죠. 저는 부침성도 없고 사교성도 없고 뭐 외모도 별로고 말도 잘 안 하고 못하고 성격에도 문제가 많아서 항상 외롭게 살았어요. 아무리 그렇게 몇십 년을 외롭게 산다고 해도 외로움을 못 느끼게 되진 않잖아요. 전 진짜 죽고 싶을 정도로 외로웠던 적이 몇 번 있었어요. 대학생 때는 모쏠인 게 너무 창피해서 울면서 OP에 전화를 했었어요. 그 OP라고 하는 건 이제 그 성매매 업소인 거죠. 근데 진짜 전화만 걸고 그 연락책이라고 하나? 그런 아저씨랑 두어 마디 하고 아 나중에 찾을게요 하고 끊었어. 울면서. 그리고는 절대 이런 나쁘고 더러운 성적인 길로는 가지 않겠다라고 울면서 전화를 껐어요. 근데 그렇다고 한들 만약에 제가 OP를 실제로 갔던가 혹은 내 현실처럼 안 갔던가 어느 쪽이든 제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았을 거예요. 항상 그만큼의 외로움이 항상 있는 기분이에요. 그러다가 며칠 뒤엔 막 음란 사이트 같은 걸 막 찾고 그랬어. 약간 불법적이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그런 음란 사이트들을 막 뒤적거리면서 또 울면서 껐어. 그리고 그 죽을 만큼의 답답한 가슴을 부여잡고 산책을. 그 기분 알아요? 헤어지거나 뭐 소중한 걸 잃었을 때 그 가슴 답답하면서 아픈 기분 있잖아요. 그 기분으로 평생을 사는 거야. 물론 이것도 모든 수술이 그렇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모든 수술이 뭐 수술 후 통증이 얼마나 남아있다가 결국은 사라지지만 그 수술을 한 사실은 변함이 없잖아요. 외로움도 그런 것 같아요. 처음에는 죽을 것 같이 외로워. 근데 점점 그 외로움을 해소할 방법도 찾고 마음에서 외로움이 조금 점차 사라지긴 해. 근데 마음속에 그 외로움이 있는 건 완전히 사라지지가 않는 거죠.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. 아마 중딩 때 같은데 어떤 일로 혼자 센치해져서 그 페이스북에 아이고 슬프다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썼었어. 그 당시에 진짜 친한 친구 한두 명 빼곤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았죠. 근데 공교롭게도 제 글 바로 위에 그 중딩 퀸카 일진녀가 아 존나 외롭네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썼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막 좋아요 100개 댓글 60개 막 이렇게 달리는 거야. 이건 사실 비교 자체가 안 될 비교를 굳이 혼자 해서 내 정신만 상하게 만든 거죠. 괜히 쓸데없는 짓 한 거죠. 나만 괴로워질 걸 아는데 아무튼 그땐 그랬습니다. 그 퀸카녀의 SNS를 보고 난 SNS를 안 해야지 결심을 했어. 왜냐면 난 수요조차 없는 남자고 여자는 남자들이 환장해서 막 달려들고 그러니까 물론 이 이유랑 이 비교는 완전 틀린 거긴 한데 당시 제 마음은 진짜 그랬어요. 난 틀린 비유인 걸 알면서도 나는 남자라서 SNS에서도 관심도 못 받고 저 이쁜 여자애들은 저렇게 잘 사네? 이런 틀린 마인드가 계속 있었어요. 근데 정말 안타까운 일은 아무리 이 일화가 완전히 내 오류임을 알아.
내가 완전 틀렸다는 걸 알아. 근데도 그 마음이 바뀌지가 않더라고요. 이게 비극이고 이게 광기라는 거죠. 틀린 걸 알면서도 계속 고수하는 것. 이게 광기라고 하는 거죠. 근데 다행이라면 다행인 건지, 방금 제 일화는 사실 완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. 제가 예를 들어 최근에 많이 외로워서 그 오픈 채팅방 같은데 몇 개? 두 개인가를 들어가 봤었어. 근데 그 들어가면 이렇게 하잖아. 뭐 톡방 이름을 뭐 닉네임, 나이, 사는 곳 써주, 남성, 여성 이런 거 써주세요. 뭐 이런 식으로 써. 그래서 나는 당연히 뭐 쪼꼬뽀 몇 살, 어디 사는 사람, 인 남자 이렇게 썼어. 그러니까 아무도 말을 안 걸어. 아무도 인사 뭐 이런 거 없어. 근데 바로 내 밑에 누가 새로 왔어. 그리고 그 사람도 자기 톡방 이름을 뭐몇 살, 어디 사는 사람, 뭐 딸기뽀, 여자 이렇게 썼어. 그러니까 그 톡방에 막 남자 10명이 막 와서 아이고 누구씨 안녕하세요. 이름 너무 이뻐요. 저도 근처에 사는데. 이런 식으로 환영을 받더라고. 나한테 아무 말도 없었지만. 사실 저도 어린 나이 사실 나도 어린 나이도 아니고 이런 거 일일이 상처받을 나이도 아니고 그럴 사람도 아니고 여기가 한국이니까 당연한 건데 그치만 내 마음이 역겨워하는 건 그대로더라고요. 분명 난 남자야. 그리고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세상엔 남자가 더 많아. 그리고 남자들은 어떻게든 여자를 얻기 위해 항상 투쟁해. 난 이게 진짜 진짜 개 역겨운 짐승들이나 할 짓이라고 생각을 하는데, 솔직히 당연한 일이기도 해요. 근데 아쉽게도 나는 나 같은 사람이니까, 나는 나 같은 사람만 내 주변에 있어요. 그러니까 이런 일을 많이 보지 못했어, 사실. 그러니까 내 속에서 그 역겨움이 나오는 건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. 그냥 레몬 먹으면서 침 나오는 것처럼 그냥 당연하게 나오는 반응이더라고요. 그리고 사실 이것도 정말 중요하고 멋진 말인데, 이런 말 있잖아요, 옛날에. 용감한 남자가 뭐 멋진 여자를 얻는다. 이런 말 있잖아. 이것도 당연한 진리고, 맞는 말이에요. 이건 정말 부정할 수 없는 말이야. 근데 그 진리를 내가 혼자 계속, 아휴, 저 역겨운 소리를 이렇게 부정하는 건, 그냥 난 그럴 능력이 없어요. 이렇게 인정하고 그냥 혼자 자괴감이 부들거리는 증거일 뿐이죠. 만약 내 논리대로, 내가 원하는 대로 남녀 간에 일이 생긴다면 그 세상 누구도 용기를 내어서 이성을 얻으려고 하지 않겠죠? 못하겠죠? 용기 있는 사람이 이성을 얻는 건 당연한 일인데 난 그걸 못하니까 혼자 이런저런 이유 갖다 붙이면서 난 고결한 척, 난 저렇게 성적으로 살지 않겠어. 이러는 척하고 있는 거야. 현대 사회에서 누가 뭐 사람의 정신을 보고 뭐이 사람이 좋네 안 좋네 이런 평가를 누가 합니까? 하는 행동, 어떤 뭐 멋진 행동 이런 걸로 평가하지. 누가 그 쪼꼬부처럼 난 현자인 척 정신승리하고 있는 사람을 누가 좋게 평가하고 누가 만나고 싶어 하겠어? 내가 이렇게 정말 혼자서 백날 말해도 난 영원한 찐따 루저고. 이런 제가 말한 일단 헛소리를 듣지 않는 사람들이 감성주점 가고 헌팅포차 가고 이런 남자들이 진짜 멋진 인생을 사는 남자라는 건 변함이 없는 일이에요. 이게 세상의 진리고요. 이게 세상의 사실이고 이건 누구도 부정하지 않죠. 이런 생각들로 살다 보니까 난 남자지만 여자한테 보살핌도 받고 싶고, 여자한테 애교도 부리고 싶다는 생각이 있고, 근데 세상은 딱히 나 같은 남자를 선호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자꾸 부딪혀서, 저는 중성이 되려는 길을 자꾸 생각을 해요. 진짜 내가 막 고추를 띄고 중성이 되겠다 뭐 이런 건 아닌데, 난 그냥 여자한테 찝쩍거리고 환장하는 남자가 되고 싶지도 않고, 이런 걸 이용하는 여자가 되고 싶지도 않아.
그러다 보니 나는 남자도 여자도 아닌 중성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가끔, 진짜 가끔 하게 됐어요. 요즘은 안 그러는데, 사실 이것 때문에, 이 생각 때문에 중성이 되고 싶어서 되게 몸을 얇게 만들거나, 머리를 기르거나, 그런 행동거지들을 만들게 되더라고요. 근데 결국 이것도 너무나도 당연한 세상 일에 적응 못하고 도망가는 증거밖에 안 되죠. 최근엔 이런 일이 있었어요. 제가 튤립이라는 데이트 소개팅 어플을 썼어요. 다행히 이 어플은 꽤 건전해서 그냥 평범하게 괜찮은 사람을 그냥 평범하게 만나. 뭐 이틀에 한 번씩 대화도 하고 뭐 그래 보면서. 근데요, 제가 엄청난 퀸카의 튤립 리뷰 화면 같은 걸 봤어. 대화창은 그냥 막 10개씩 있고 30분에 한 번씩 대화가 와. 그리고 남자들은 그 여자를 만나러 외제차 타고 막 1시간 걸려오고 그래. 그리고 이제 그 남자들은 그녀한테 제발 또 만나달라고, 손좀 잡아달라고, 내일도 만나게 해달라고 애원 사정을 해. 그럼 이제 그 퀸카는 그 기분에 취하겠지. 날 보러 남자들이 외제차 타고 몇 시간 걸려 온다는 사실을. 그리고 그들은 모두 자기가, 그리고 그 모두들의 자기를 만나고 싶어 안달난다는 사실에 취해. 이렇게 하면 이제 그녀의 행복이 완성된 거죠. 근데 날 봐요. 튤립 어플 거의 한 달간 썼는데 아무랑도 대화 한 번도 못 해봤어요. 뭐 여러 이유가 있겠죠. 뭐 사진이던가 자기소개서라던가 스펙이라던가 뭐가 모자라서 그랬겠지. 내 인생엔 항상 이 일이 반복이야. 난 항상 거절당하고 무시당해. 근데 여자로 태어났으면 그냥 기본만 하면 주변에서 다 업어가려고 난리야.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빨아주면서 제발 어떻게 해달라고 난리들이야. 근데 나는 이 당연한 사실을 어째선지 아직까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. 솔직히 나만 한심한 거가 맞죠. 당연히 남자로서 여자를 데려가려고 안달난 게이 한국 사회에선 정상이고, 여자들은 그 빨림 당하면서 꽃가말 타기만 하면 돼. 이게 당연해. 물론 안 그러게 만든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은 또내 주변은 없으니까요. 근데 난 이걸 아직 또 적응하지 못하고 계속 바깥에 혼자 서서 난 고결해, 난 저렇게 살지 않아, 내 정신은 훨씬 높은 수준이야, 이딴 소리만 하고 있는 거죠. 난 남자로서 이 한심한 굴레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인데 너무 싫어요. 왜 남자 여자가 서로 동등한 조건으로 서로를 볼순 없을까요? 왜꼭 남자는 여자를 만나고 싶어서 환장해서 막 똥꼬부터 빨아야 돼? 여자는 꼭그 멋진 걸 즐기면서 자기 좀 빨아달라고 막 몸을 대죠? 난이 당연한 굴레가 너무나도 싫어요. 그냥 남자 여자라는 구분이 그냥 동등해줬으면 좋겠어.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? 이런 영역은 정말 인간 역사 기원전 몇십 세기 몇천 년 동안 이어진 성별의 행동인데, 이게 바뀔 수가 있을까요? 이게 바뀌길 바라는 게 영화에서 나오는 그 세상 적응 못하는 악역들의 세상을 바꾸겠다는 마인드일까요? 요즘 저는 이런 생각 때문에 제 정서가, 제 정신이 그 많이 괴로워요. 난 못생긴 남자라서 이런 취급받으면서 사는 걸까?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데, 이 생각이 드는 걸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. 통제가 안 되더라고요, 이 생각이. 사실 저도 그냥 다 족과씨발하고 내 공부하면서 휴업하고 살다가 이런 나랑 맞는 평범한 사람 만나면 제가 지금 한이 이야기들 생각도 안 나게 살겠지만, 당장 저는 너무 괴로워요. 이게 한국이라 그런지 어딜 가도 똑같은지, 전 세계 어딜 가도 이 성별들이 지랄들인지 모르겠어도, 난 그냥 남자가 여자를 얻기 위해서 짝짓기하는 짐승처럼 애쓰는 모습들이랑
이 관심을 즐기면서 누굴 만날까 저울질하는 여자들의 세상이 난 도저히 역겨워서 난못 보겠어요.